이번 총선으로 만들어지는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국회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어떤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인 뒷받침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겠습니다. 아울러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집권 여당 지역이 된 우리 호남 지역의 지역 발전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나주와 순에 약속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경제적으로는 12대 그 경제 대국이라고 합니다. 정치적으로 이제 12위권 내에 있는 그 민주주의 국가를 꼭 만들겠습니다. 국민들의 목소리, 특히 어려운 서민들의 목소리가 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그런 그 수준 높은 국회를 만들겠다 이런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나주와 하순을 광주 연남의 미래 그 먹거리인 미래산업의 거점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. 나주는 한전과 한전공대, 에너지밸리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신산업 융국합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미래산업의 거점 도시로 키워나가겠습니다. 화순은 백신산업 특구를 기반으로 해서 또 그 생물의약산업 융국합 클러스터로 키워나가겠습니다.